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미친 개짓만 일삼는 리명박 욕적 패단과 구투정 세력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그 더러운 멈뚱이가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적의 적석들은 서울이 아니라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끝까지 따라가서 멸족시켜야 합니다. 온 세계가 두껍게 맞은 민족 최대의 태양절 경축 행사를 군전으로밖에 계산하지 못하는 이명박 욕도야말로 한 푼의 가치도 안 되는 수선노 장사꾼에 불과한 가장 노선한 돈벌레입니다. 이런 한줌도 못되는 욕적의 무리가 지저대는 개소리는 오직 숨통을 끊어놔야만 없어집니다. 또한 이명박 욕도와 한짝이 되어 우리의 최고 전업을 모독하며 헛나발을 물어대는 버스 언론사와 악질 언론인들도 징벌의 세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